길이 좁은데요. 여기 차한대서 있고요. 여기 택배 차량인 것 같죠? 요 문을 열고 이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요 나뭇잎들 보면은요, 바람이 솔솔 흔들려요. 8월 24일 오후 4시 30분 태풍 오기 때문에 바람이 좀 부는 날이었어요. 좁은 공간으로 지나가다가 문이 지금 반쯤 열려 있고 저 안에 작업하고 있죠? 예. 요 사이를 지나갈 겁니다. 지나가는데, 아이고, 문이 열렸어요. 어허, 여기 나무들 막 바람이 좀 부네요. 예. 택배차 문이 활짝 열린 것도 아니고, 반에 반 정도 열렸다고 했을까요? 예, 3분의 1 정도 열려 있는 상태인데. 그런데 저기서 일하시는 분이 문을 연 건지, 바람에 열린 건지, 그건 명확치 않습니다. 요거, 처음에는 택배 차량, 이분은 택배 차량이라고 그러시네요. 예, 제가 모든 거 보험 처리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, 어이구, 블박스 잘못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.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, 주차 금지구역이고, 불법 주차, 정차겠죠, 정차. 불법 정차를 한 상태에서 택배 차량의 뒷문을 고정하지도 않은 채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. 저에게 잘못이 있나요? 투표해 보겠습니다. 자, 택배 차량 100% 잘못이다.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 있다. 투표 시작. 작업하고 문 열다가 무심코 열 수도 있고요. 바람에 열렸을 수도 있고요. 아, 택배 차량의 잘못이 100%다라는 의견이 100%입니다. 아, 저도 그러고 싶어요. 그런데 백대빵이라고, 저도 백대빵이 옳겠다는 생각인데요. 백대빵 단정을 못 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아니, 저문 열려 있으면 저기서 가끔 가다가 문을 통 여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요, 거기 길이 좁잖아요. 내가 지나가면 문 열면 나한테 차에 대여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백대형이다 생각 들면서도 혹시 사람이 내리면 문을 열 수도 있으니까 문 열지 마세요. 아니면 문 고정시키세요. 가볍게 빵 해줬더라 봐라. 아쉬워. 게다가 옆에 나뭇잎 흔들린 거 보면 바람도 제법 있었던 듯하고요. 그래서 아, 백대빵이 옳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백대빵이라고 제가 확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여러분도 저럴 때요 지나가시다가 문 연령이 있으면요 가볍게 빵. 그러면 그 작업하는 분이 날볼거 아니겠어요? 그럼 내려서 문을 닫고 한다든가 뭔가 그러한 안전 조치가 된 다음에 내가 지나가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.